송파구 10년차 초등학교 5학년 아이 엄마이자 워킹맘 송파TV 장미진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학구열 높은 송파의 잠실 학원 사거리 도보 5분 거리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잠실 로컬 찐맛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곳은 돈까스의 집입니다. 잠실에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 거의 알고 계실 경양식 돈까스 맛집인데요. 요즘 유행은 두툼한 고기나 치즈가 들은 돈까스지만 여기선 저희가 어릴 때 부모님이랑 외식할 때 갔을 법한 추억의 돈까스를 맛볼 수 있어요. 식사 전에 나오는 스프까지도 옛날의 맛 그대로입니다. 옛날 돈까스 생각날 때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치챗입니다. 주택가에 위치했지만 펜션 브런치를 즐기기에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석촌호수 송리단길까지 나가면 예쁜 브런치집 많긴 하지만 대기는 필수고 너무 북적대서 한적한 주말을 끼고 싶다 할 때는 조금 아쉬울 때가 많은데 여긴 주택가 쪽이라서 굉장히 조용합니다. 딱 자리 다 차는 정도의 사람들만 있어서 기분 좋을 정도의 북적임을 느끼면서 편안한 브런치 타임을 갖기에 아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호박 스프와 에그인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장인미역입니다. 진한 미역국이 먹고 싶을 때마다 찾는 곳인데요. 개인적으로 미역국 정말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진한 미역국 맛있게 끓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 뽀얀 녹색빛이 나는 진한 미역국은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우려내야 되는 데다 집에서 가자미나 조개 다듬기는 귀찮고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가자미, 한우, 조개, 전복 미역국까지 진짜 다양한 미역국을 선택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참고로 여름엔 활전복 물회도 강추입니다. 돈까스의 집, 치챗, 장인미역 이 세 곳 모두 저희 딸 남편도 매우 만족한 맛집들로 가족들과 실제로 자주 방문하는 곳이네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가보길 추천할게요.